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가족 모두는 운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사립재단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또 돌려드리겠다. 이 말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갑자기 이렇게 조 후보자가 네. 한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제 조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나 아니면 비판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이제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국민적 정서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 정서에 봐서 과연 고위공직자가 이런 뭐 사모펀드에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혹입니다만 의혹 수준의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상당히 부담감이 컸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하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이렇게 돈 문제 관련된 부분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부담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 네.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제 딸 문제는 그거는 나름대로 따로 또 뭐 대응을 할 것 같고 이런 이제 돈이나 아니면 재산 문제 가지고 사실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할 만큼의 돈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이제 이미 본인이 갖고 있던 기존의 이미지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여기 충돌되는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네. 사회 환원이라고 하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아마 이제 지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아니면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반성한다 또는 사회적 혜택 받은 사람으로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부분을 조금 좀 피해 가보겠다 또는 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이제 카드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안 됐으면 이런 사명하는 건 안 했어.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네.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법무장관 안 됐다면 이런 얘기가 다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게 청문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네.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렇게 평소에 발언했던 내용과 이 이미지가 너무 충돌되니까 본인도 많이 제가 볼 때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모습에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어떤 실천적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네. 아마 사회 한원이라는 카드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조 후보자가 이 사회 한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자마자 이현종 의원님 네. 이 과천청사를 이동해서 뭐 2시간 동안 청문회 리허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면 돌파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은 정면 돌파라고 생각하겠죠. 청문회 날짜도 아직 안 잡히지 네. 않았어요? 저는 뭐 전혀 정면 돌파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 재벌 회장들이 구속되기 전에 항상 이런 기부를 하잖아요. 내 재산을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제 총리 후보자로 됐을 때 그때 과다수 임료 때문에 논란이 네. 됐을 때 그때 그렇죠. 11억 원을 이제 사회 환원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유니세프에 이제 뭐 4억 원을 투자를 하셨고 기부를 하셨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박영선 의원이 야당 그 지금 장관이 뭐라고 질책을 했냐면 이거는 신종 매감 매직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자, 근데 사실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사안을 보면 저는 조국 후보자와는 정말 이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네. 지금 상황에는 보여집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왜 이 시점에서 왜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왜 이 시점에서 기부를 하는가? 저는 이거는 정말 그동안 선의로 정말 기부를 해왔던 분들에 대한 이거는 모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말이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평소에 많은 기부 활동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 알게 모르게 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그 조국 후보자는 그 진심이 하필 왜 이때서야 나타나는 것이냐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본다면 이거는요. 사회 환원도 아니고 기부도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쁜 이런 메가 매직 거다 저는 이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장관이 정말 수십억 원과 교환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저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동안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어떤 이 청문회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돈으로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서 해소를 하겠다. 이거는요, 정말 자승자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네. 사모펀드도 이제 기부하겠다 하는데 실제 투자 금액이 10억 5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고요.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또. 또 조국 후보자 가족의 펀드라는 이 의혹. 여전히 뭐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실 뭐 또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사모펀드의 경영과 지분을 뭐 장악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고요. 아까 이은정 의원님께서도 이제 기부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모펀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모펀드는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15억 5천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 거의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거의 청산 단계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15억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약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남아있는 펀드에 남아있는 그렇죠.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계약 관계 있을 때 원금을 뭐 주는 네.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 사모펀드는 원금 보장이 뭐 안 되죠. 원금 보장이 전혀 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없으면 네. 없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웅동학원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학원은요, 학교는 학교를 폐교를 할 경우에 재산은요, 바로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이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학교를 담보로 해서 동생이나 뭐 등등 채권 채무 관계로 해서 지금 이 학교의 재산이 제가 알기로 한 128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갚아야 될 부채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0억 원 정도 그렇죠. 넘어 거의 그 가까운 걸로 지금 뭐 좀... 그러면 이걸 학교를 반납하겠다는 게 오히려 정부한테 그러면 채권을 다 떠안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건 또 어느 있겠네요. 재단 어느 공익 재단이 이 부채가 더 많은 이 학교 재단을 가져갈 이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 재단이사 다 사퇴하면 만약에 안 되면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학교라는 게 기본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건물과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재산이에요. 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부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저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이거 관련돼서 지금 채권 채무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면 이 학원에 대해서 지금 캠코라든지 지금 이제 동생한테 빌려줬던 개인 채무자 같은 경우는 50억이 넘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뭘 도대체 그러면 기부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최 교수님. 예. 뭐 펀드도 뭐 사회 환원하겠다는 조 후보자의 그 취지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 환원조차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예. 네. 그런 부분. 펀드도 그렇고 네. 학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도 이 E2의 펀드나 아니면 학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나 뭐 여러 가지 청산 과정도 이건 구체적으로 좀 찾아봐야 되고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도 예. 찾아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걸 자체 그러면 본인이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 나는 이제 이 여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환원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거. 그런 부분으로 단정지을 순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한 부분 있을 거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난다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예.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그게 논란이 그렇게 많으면 사회 환원해서 이걸 기부하는 형식으로 취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조 후보자만 알지 제가 그냥 해석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랑 꼭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의 표현 자체는 사실 이게 마치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이런 문제는 결국 이런 재산이나 펀드가 있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재산이나 펀드를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네. 펀드 같은 경우도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게 하고 뭐 이거 확인된 건 없는데 의혹은 자꾸 조 후보자하고 관여된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 예. 그러면 그걸 돈을 지키고 돈을 불리기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욕심이 원래 없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일 수도 있다.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조 후보자가요. 자신의 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고려대와 서울대에서는 촛불 집회까지 열렸는데 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편법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뭐 입학 취소와 같은 징계 처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청년 대학생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20대 청년들의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왜 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걸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 청와대 직원들한테 90년대생이라는 책을 나눠줬다고 그래요. 네, 네 저도 읽어봤어요. 유명한 책이죠. 그 예. 책을 보면 90년대생들의 생각이 뭔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90년대생들은요, 이 공정하지 못한 걸 참지 맞습니다. 못합니다. 어떤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불평등 이런 것들을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걸 그러면 대통령이 줬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 좀 실천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편법을 많이 썼던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라고 한다. 도대체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저는 어제 나왔던 학생들의 심정도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뭐 애들 둘 다 이제 대학교를 보내봤지만 예. 지금 수시 모집이 곧 시작되거든요. 이 수시 모집할 때 피를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스펙 하나, 뭔가 자기 같은 그걸 하나를 쌓기 위해서 예. 학생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조국 후보자는 자기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남들이 아무도 못 가는 학교에 가서 그 논문의 1저자, 3저자 하고 또 외국의 유명한 WHO라든지 국제기구에서 인턴도 하고 예. 그 기록을 12개나 다 넣어서 학교에 갔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이게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서 그냥 잠시 있다 온 것이다 네. 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가서 또 장학금까지도 다 받고. 근데 더 저는 그런 게 이 모든 게 불법 행위는 아니라는 점이 또 허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법이라는 게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조국 후보자가 법학을 전공하신 분 아니겠어요? 법학이라는 게 최소한으로 정말 이건 안 된다라고 마지막을 해놓은 것인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도덕과 윤리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이 어겨버렸기 때문에 더 사실은 분노에 찬 거죠. 왜냐하면 불법을 했으면 여의도가 아니라 서초동에 가 있어야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 학생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는 왜 우리가 촛불을 2년 전에 광화문에 들은 이유가 바로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 공정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역촛불을 들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도 자꾸 공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한번 이 부분을 네. 정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사실 조 후보자의 딸 문제에 관련돼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 입장이 되면 자식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싶어. 그쵸, 그게 부모의 욕심인 싶어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은 원래 이제 의사가 꿈이 아니었다라고 좀 얘기가 후보자도 직접 밝히기도 했다. 네, 본인이 쓴 책에 아마 그렇게 네.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드럼 치는 걸 좋아해서 네. 그 밴드 같은 데에 들어가고 또 연습을 여러 번 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썼어요, 직접. 그러니까 그건 조국 후보자가 직접 쓴 글이니까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 부모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는 이게 밴드에 들어가서 드럼 치는 네. 그런 것보다는 네. 아마 이제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그 뒤에 얘기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그건 잘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조국 후보자 딸이 대학에 들어갈 당시에 네. 이미 이제 일부 우리 사회 특권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논문은 아예 수시에 그 기준을 빠져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됐으면 예. 그랬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 중에 조 후보자, 이제 뭐 딸도 그렇게 된 건지는 지금까지는 확인된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조 후보자나 조 후보자 부인의 입장은 이건 아니겠어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개입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가정에서는 그 조 후보자 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좀 다르게 진로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진로를 가도록 지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요즘은 많이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가지만 그 당시만 2007년, 8년, 9년도만 해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이렇게 지도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뜻을 잘 따른 이 자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조국 후보자 부부가 아마 딸에게 그런 권유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의학 쪽 전문 쪽으로 네.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지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서 이 논문에 제1저자로 기재된 부분이 큰 논란이 됐었죠. 이 당시 인턴십을 도왔던 단국대 의대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고민 하다가 그렇다면 제1저자로 자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그냥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 후보자는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이었고 딸의 인턴십 참여에 후보자와 배우자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하지만 이현중 의원님 네. 보실 때는 이 장 교수님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얘기인데 그래서 거짓 해명이다 이런 논란도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 교수 장 교수가 직접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집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왔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 프로그램도 보면 결국 지금 본인의 아들도 거기 지금 한양외고에 지금 다녔던 거 아니에요? 동기생인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해만 사실 했었고 이게 어떤 오픈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학생들을 위한 지금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이고 딱 그 해 한 해만 운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이게 과연 그러면 지금 조 후보자 측의 설명대로 이게 무슨 학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공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대 같은 경우도 아예 인턴십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턴십 프로그램을 했고 그 논문에다가 이미 기재를 했는데 그 논문에는 이미 4월 달에 이미 다 이름이 기재가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인턴십 한 거는 7월인데 자 그러면 미리 알고 다 이름을 넣어놨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공주대도 지금 이 교수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가요. 단지 지금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얼마나 대한민국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겠습니까? 자, 대한민국에 오는 논문은 저런 식으로 해서 1저자 넣어주고 2저자 넣어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제사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황우석 사태 때문에 정말 국제 공인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뭘 요구하냐면 노트까지 다 요구하고 있어요. 연구하려면 뭘 했는지를 그 노트와 출입국 기록까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저런 식의 교수들의 인식이 자체가 보면 예. 정말 대한민국을 어떠면서 교육의 신뢰도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조국 교수 문제가 아니라 저 교수들도 이번에 저는 상당한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을 가기 전에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네. 이 환경대학원의 홍정호 환경대학생이 어제 이제 SNS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장학금도 1년에 8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3학점만 수강을 했고요. 그런데 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부족한 집안의 자녀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고 또 의전원에 또 그렇죠.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 받은 거는 이제 만약에 저 받은 장학금이 특별한 장학금이고 네. 누군가를 지정해 주는 거면 그건 또 다른 논란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문제는 저 지금 홍 원장이 얘기한 부분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전원에 갈 계획을 하고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장학금을 두 번을 받고 그다음에 간다. 이거는 약간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만약에 의전원을 갈 것 같으면 2학기 장학금 한 번 받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 장학금은 안 받는 게 맞죠. 그게 왜냐면 본인이 계속 거기서 공부도 안 할 거면서 그 다음 장학금을 하고 장학금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의전원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랄까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과연 진행될지 저희 채널A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